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화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임대 아파트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85%가 세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로 제일 많았습니다. 노후된 임대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 아파트 중 절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입주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현황 조사를 토대로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대상 맞춤 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 부주의로 인한 세대 내 화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세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입주자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임대 아파트에 추가적인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5개년에 걸친 노후 임대 아파트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는 화재 발생은 줄이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는 것.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 대책은 화재 발생 전 예방, 화재 발생 후 초기 진압, 안전 대피 등 세 가지 단계별로 빈틈없이 마련했습니다. 주방화재를 차단하기 위해 세대별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합니다. 가스 타이머콕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를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거 작동 같은 것도 할 줄 모르고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거 해주시니까 그래도 걱정이 덜 되지 않습니까? 누전 차단 기능이 없는 노후 분전반을 최신 기준에 맞는 신규 누전 차단기로 교체하여 세대 내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99년도 생산한 게 너무 노후돼가지고요. 그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 건물에 누전 발생하거나 과부하 걸릴 때에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소방기구 작동 기능 점검을 강화하고 소화물품 설치, 화재 위험 물품 점검 등 취약계층 맞춤식 소방 점검을 시행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소방관리자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 방법 및 대피 요령 교육을 시행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맞춤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교육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판을 활용하여 교육 동영상을 상시 송출합니다. 화재 안전관리 포스터도 제작 배포합니다. 기존 압축식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무게가 무거워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500g 무게의 가벼운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지급합니다. 밖에 나는 데는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잘 쓰겠습니다. 전기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소화 패치를 지급하고 세대 내 소방 점검 시 직접 소화 패치를 콘센트에 부착해줍니다.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붙여 높은 온도와 불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터지는 소방 장비입니다. 세대 내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주방. 주방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가스 누설을 탐지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하여 조리 시 발생한 화재 등도 진압 가능합니다. 현재 노후임대 아파트는 주방자동 소화장치가 의무화되기 전 소방법을 적용받아 대부분 미설치되어 있어 모든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완하여 설치합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안전시설을 보완합니다. 평소 안전관리를 위해 폐쇄되어 있는 옥상문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어주는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합니다. 신속한 화재 대피와 원활한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서 피난유도선과 옥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계단 실형 아파트에는 완강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합니다. 화재 사고 인명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이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세대별로 지급하는 방염 마스크는 가스를 물리적으로 흡착, 중화하는 기능이 있어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해서 빠르고 안전한 대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모든 입주민이 화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주거공간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입주민들의 그러한 권리를 잘 지켜주는 일이 우리 공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5개년 동안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통해 화재, 인명피해 제로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원천적으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고민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합니다.